그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,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어제 오후에 출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업무 보고는 받으셨는지? 업무 보고는 못 받고 그냥 상견례 정도 했습니다. 예. 해병대원 이제 사건 외압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력 부족한데 수사 충분히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. 혹시 뭐 진실 규명 어떤 식으로 하실지 수사 지휘 방향 있으실까요? 그 부분 또 빨리 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처장으로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까지도 조금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?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,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,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.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이제 보고 받으셨으면 뭐 방향 정해지신 게 있을까요?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사건이고 하니까 빨리 보고 받고 또 허드름 없이 그런 부분 수사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임 차장님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할지 좀 언제쯤 할지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? 그 부분이 우리 이제 공수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저의 중요한 업무인데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또 너무 조급하지 는 않게 굉장히 3년 농사고 또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또 제 생각이고,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이 추천을 받고 훌륭한 분을 모시고 어쨌든 딱 그분이 오시면 오동훈 처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님이랑 좀 가까운 검사가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. 뭐 그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 역량 관점 에서 그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그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. 생각해 두신 분도 있으세요?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. 예. 어쨌든 오늘 그 먼 길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차 또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, 또 제가 처장으로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수처를 좀 아껴주세요.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그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또 어떤 성과로서 보답하고,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꼭 그 3년 내에 뭐 지금도 신뢰를 받고 있겠지만 꼭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도 많이 좀 우리 공수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